손가락 관절염의 개념과 치료.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로서 뼈 끝을 덮고 있는 관절 연골과 뼈 사이를 고정하는 인대 등으로 구성됩니다. 관절염은 몸의 모든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손과 손가락 부위에 잘 발생합니다. 손 관절염의 원인별 종류에는 과도한 사용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 사고 후에 발생하는 2차성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이나 통풍 등에 의한 염증성 관절염, 병균에 의한 감염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염의 가장 흔한 형태로서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 연골이 닳아 표면이 불규칙해지고 관절을 구성하는 뼈와 인대 등이 손상되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증상. 손 관절염은 통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손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손의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관절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고 엄지손가락의 기저부나 손가락의 중간 관절 등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진단. 손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은 환자의 임상적 양상과 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진단됩니다. X선 촬영은 가장 기본적인 영상검사로서 관절강의 좁아짐, 뼈의 용기, 관절 가장자리 부위의 경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은 여러 개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염을 일으키는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CT나 해부학 영상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인대나 힘줄 등 연부조직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MRI를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이나 통풍, 감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치료. 염증성 관절염과 감염성 관절염은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은 다시 정상 관절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치료는 관절의 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고 통증을 경감시켜서 정상적인 관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수술적 치료.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손 관절의 사용 빈도를 줄여서 관절을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왁스 형태나 열 형식의 파라핀 욕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얼음찜질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는 활동을 하거나 잠을 자는 동안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손가락이나 손목 부목을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관절에 직접 스테로이드제를 주사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관절염 자체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관절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목표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증을 줄이고 손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입니다. 관절 유합술은 가장 흔히 선택되는 수술법으로 관절 표면을 제거한 다음 양쪽 뼈를 유합시키는 것인데 수술 후에는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관절 유합술은 손가락 끝마디 관절의 수술에 많이 적용되며 손의 기능 저하가 적으면서도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어 유용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손가락 중간 관절에 대해서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손가락의 인공관절 치환술은 현재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지만 불안정성이나 뇌 고정물의 이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 결과에 대한 보고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수술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관절염의 개념과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